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고 합니다. 남북대 하나만 잘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헌법적 가치도, 인권이라고 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도 다 깽판쳐도 괜찮다. 이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가치관입니다. 문재인 정권은 참 멍청하고 참 나쁜 정권이었다. 저는 뭐 상징적인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. 2002년 5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때요 이런 말을 했어요. 인천에 가서 남북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다 깽판쳐도 괜찮다, 나머지는 대강해도 괜찮다는 것이라고 말했다.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고 합니다. 자, 이 말은 그대로 문재인 정권이 2020년에 18년 후에 이런 생각이겠죠. 남북대 하나만 잘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헌법적 가치도, 인권이라고 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도 다 깽판쳐도 괜찮다. 이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가치관입니다. 이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. 첫 번째. 두 번째는 이러한 가치관이 마저 어쨌든 남북대화나 남북 이를 더 가치를 중시하니까 그 가치를 접근하는 방식도 상호주의에 입각을 해서 함직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북굴종, 북한의 비위만 맞추면 된다. 북한이 대성연락사무소를 파괴시켜도 어떤 짓을 해도 북한이 잘 보이면 된다고 하는 잘못된, 가장 높은 가치를 둔 남북대화마저도 잘못된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. 이 두 번째고요.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거를 하는데 역대급 무능입니다. 자, 첫 번째, 그나마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마저 좀 유능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? 저 같으면 통일부를 앞세워서 북한에 연락하겠습니다. 9.19 합의도 있는데. 아니, 9월 8일 10일 친서도 교환했는데, 아니, 지금 우리 측 공무원이 실종이 생겼는데 모양 좋게 남북이 공동수석에서 공동구조하자. 북한이 그다지 반대를 했을 가능성도 높지 않았었다고 봐요. 하고 이들이 반격 걱정하니까 발견하면 바로 우리 쪽에서 인수해 올 테니까 같이 하자. 진짜 머리가 제대로 좀 돌고 유능했다면 이렇게 해서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남북대화에 물꼬를 트지를 않았겠어요? 안 했어요. 그러니까 가치관도 잘못됐지만 정말 무능하다. 그 다음에 자기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합니다. 비인도적인 월북몰이부터 별 해괴한 인도적 범죄를 저지릅니다. 결론은 이겁니다. 문재인 정권은 참 멍청하고 참 나쁜 정권이었다.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